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전문 시간에 이어서 또 예. 바쁘신데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제 전번에 하지 못한 독도 문제, 예. 이승만 대통령과 독도 문제죠.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에서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1952년 1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승만 라인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독도를 한국령으로 편입시키죠. 그 전에. 1952년. 52년. 예, 예. 그 전에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을사. 조약. 전이죠. 예. 전인데. 그러고 나서 47년 뒤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한국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저, 순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예. 이 화면은 1946년, 초에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 총사령부, 이른바 예.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의 경계를 끊은 선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계를 끊으면서 쭉 직선으로 끊어오다가 이 저 남쪽을 밑을 보면은 대마도 예, 스시마 예, 스시마는 예. 일본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 일본 영토다 해서 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울릉도 영어로 울릉이라 쓰여 있습니다만은 예. 옆에 닭개라고 쓴 게 다케시마, 일본말로, 우리나라말로 독도입니다. 예. 이 독도를 이렇게 오히려 한국령으로 편입시키죠. 이게 맥아더 라인인데, 맥아더 라인. 이 맥아더 라인이 발표, 되고 나서 이게 이제 한국령이다 했는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52년도에 발효가, 이제 조약이 체결될 때, 그,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이 무려 15개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1948년까지는 이게 여전히 이게 다케시마가 독도가 한국령이다 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48년까지 예, 점차 일본이 이제 역사적 문헌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1905년에 이미 편입한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는 아무 변호를 못했을 거고. 우리는 그,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시할 만한 특별히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또 당시 신생 후진국이 그렇게 그 외교를 그 할 만큼 그 역량이 있거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편입시키기 전에, 그, 당시 그 국무성의 그 러스크 차관이 예. 한국에다가 통제를 합니다. 국무차관이. 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것을 일본용으로 편입시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그 일본의 독립을 회복하는 연합국 40여 개 국가와 일본과의 조약에 맺어지죠.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52년 초에 그 조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그 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끊고 이 바깥으로 선을 그으면서 한국의 해양 주권이 미치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도를 이제 한국령에다 편입시키고 그 이승만 라인을 넘어온 일본 어민들을 납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산 거제 일대에 많을 때는 2천 명에 가까운 일본 어민들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저는 이 한 나라의 영토의 그 획정이나 변경은
정치적, 군사적 의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자스 로레를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몇 번이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알자스 로렌이 고대 이래로 어느 나라 영토냐? 그거 역사학자들이 논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석탄도 많고 자원 철강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그냥 군사적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일본의 북방 영토도 지금 오늘날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2차 대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죠. 일본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해도 러시아를 들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섬 하나를 갖고 그 한국을 해방시키고 또 독립도 시켜준 미국의 뜻을 거스르면서 크게 저는 이 책에서 미국의 높은 코를 세차게 비틀어버린. 당시 어느 후진국의 지도자도 그럴 만한 배짱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대들은 거네. 완전히 대들은 겁니다. 완전히 대들은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하자 미국은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통보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취합니다. 중립을 취합니다.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확대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적절한 일시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좋다. 가능하면 독도를 가지고 공동 이용하는 평화로운 방식을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 미국의 입장에.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결단, 일본 의미를 납포하고 한 것은 그 미국이 사실은 1904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할 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스라 테프트. 예.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그 저 체결한 테프트 장관이나 그 당시 저 데오드로드 루스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승만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1924년이나 되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했죠. 한약소국의 영토와 주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긋거나 주권을 이렇게 병합을 결정을 하는 이런 강대국의 횡포를 더 이상 우리는 방관하지 않겠다. 언제는 한국령으로 붙이더니 독도를 언제는 또 떼낸단 말이죠. 이런 식의 횡포는 우리가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의 의지, 그거를 표명을 한 것이고, 함부로 우리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하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당시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방어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일본과 미일 안보동맹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보고 당신들은 일본과 협조를 해라. 일본이 동아시아 방어전략의 중심이니까 일본과 협조를 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일본과 협조를 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요구를 하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노다. 우리하고 직접 동맹관계를 맺자. 왜 일본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우리하고는 맺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이 되네요. 예. 우리는 다시는 일본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의 전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볼 때 일본을 믿지 못할 나라다. 믿지 못할 나라다. 그럼 미국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일본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으로 독립을 추구를 하죠.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많은 원조를 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사실 미국이 방어를 해준 거죠. 그때 연간 2, 3억 달러씩 그 경제 원조를 하는데
그 원조 물자를 일본에서 구입해라.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면 원조 안 받는다. 차라리 안 받겠다. 원조 물자를 어디서 구매할지 구매권만큼은 대한민국 정부가 확보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걸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은 1956년이나 되었어야 한국에 남기고 철수한 자기들의 재산, 정부민 민간 재산이 한 22억 달러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한의 초국부에 뭐 상당한 양을 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이 언젠가 다시 청구를 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국제정세 이해였어요. 그래서 아예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시 한국인들의 마음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지고 글피다면 외전기가 좋았는디 뭐 살기 좋았는디 그리고 일본에 밀항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예, 예. 글피다면 술 먹고 일본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일본 품으로 생활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 그래서 국민적 그 정신적 독립, 통합을 지향하는 서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세기를 박은 거죠. 그래서 다목적적인 어떤 그런 계산하에서 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 일 쾌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 생각을. 대단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해야지. 제 책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세종실록 지리지나 삼국사기를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신적 독립, 예,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저, 독도의 문제가 그렇게 종종,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된 역사적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신적 독립이란 단어가 참. 예. 호소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 글을 충분히 읽지 않은 사람들이, 야, 이영훈이라는 자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그런다, 그러고 있다. 일본에 돌려 주자고 주장한다.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책을 안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풍문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인터넷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1905년에 자기 영토로 편입시킨 땅이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일본 영토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인을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한때 이 섬을 일본 저 미국의 그 저 그 군사 연습의 그 대상으로 이렇게 제공까지 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안보 조약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의 공군기가 이 독도를 갖고 저 폭격 훈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저 자국의 영토 그 영토라는 것은 아무리 그 이 저 바다 가운데 하는 바이섬이지 말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포기하는 정책가 나타났다가는 금방 매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예. 이래 가지고는 양국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관을 극복을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높은 고귀한 뜻과 더불어 또 한 번의 그 한국인의 정신문화의 큰 도약을 이룬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게 바로 이 독도 밀항입니다. 1965년에 양국 간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국의 최고 수뇌부들이 서로 특사를 파견하면서 한국을 대표한 그런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형이라고 김종락 씨라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그룹에. 예. 하나그룹인가요? 예. 사업가이죠. 예, 사업가. 예. 배도 만드시고. 예. 일본에는 자민당의 그, 저, 부총재자 관방장관 한 고노이치로라는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그, 저, 최고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김종락, 예, 고노이치로가 협의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저 또는
사토 에이사쿠라는 양국의 대통령과 수상이 서로 합의를 하라는. 그럼 이 독도 밀약이 한일협정 체결 전입니까? 그렇죠. 1965년 1월 달입니다. 그럼 한일협정 전이겠네. 그렇죠. 한일협정이 1965년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사인이 되는데, 그보다 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밀약이기 때문에, 공식 외교 라인에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야, 우리 일본이 어떻게 비밀 외교를 한단 말이냐.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없었으면은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 문제를 빚게 되고, 그 양국 간에 그, 저, 우호조약에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근데 우호조약 어딜 봐도 독도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는데, 독도는 한일 양국 모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 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어로 구역으로 공동 수용으로 한다. 셋째,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정축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합의가 이후 40년 동안, 근 30년 동안 지켜지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이 가능했고, 그 위에 한국의 고도 성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은 쐐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슬기롭게 이것을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하고 또 미국이 그렇게 충고를 하죠. 독도를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때 리스크 씨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차관으로 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혁명 이후에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러스크 국무장관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 충고에 따라서 이 밀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도 고귀한 정신이다 이거죠. 상당히 그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예. 현실주의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자고. 그렇죠. 예. 명분을 따지지 않고 헛된 명분을 따지지 않고 실용적인. 실용적인.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삼 대통령입니다. 1995년에 독도에 접안시설을, 신축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밀약이 깨진 겁니다. 깨지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시설을 정축을 하고, 또 민간인 관광을 또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이러는 통에 이제 이후 뭐 양국이 지금 독도를 두고 뭐 일촉즉발에 군사적 대치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독도 문제 하나를 두고 양국 간의 모든 협력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뭐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다가 독도 문제가 한번 터질 때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살면서 그냥 뭐 약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뭐 저 실효적 즉 여기 보면은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실효적 그냥 예. 지배가 다 인정이 된 거니까 예. 저는 제 눈에는 그냥 3번만 눈에 딱 들어오네. 예, 예.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독도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러한 거죠. 한국의 정신적 독립의 상징으로서의 독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양국 간의 협력과 우호 협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독도, 이런 것이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밝혀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것을 갖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네. 우리의 점거 사실을 유지를 하되, 이것이 정폭되어서 양국 간의 우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정치적 긴장감을 뭐 고조 안 시키는 것이 그냥 예, 예. 좋은 거니까. 그럼 이제 독도 문제를 이승만 또 박정희라는 그런 두 분이 참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해놨는데 독도 고유 영토
예. 설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주장하고 예. 예.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역사적 그런 증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유 영토설이나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유 영토설이나 다 그거가 없거나 취약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예. 맞습니다. 한번 해결해 주시죠. 이게 저 우리 한국의 지금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삼국사기 때부터 예. 세종실록질이지. 그다음에 동국여진성남 예. 쭉 해서 이제 똑똑아 우리의 고유 영토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 한국 정부가 그 역사적 사료의 예. 예. 그 뭐 지도 같은 거겠네요. 지도 제시하고 또 그걸 위해서 동북아 연구 재단이라는 재단도 또 특별히 이제 관변 그 정부 출연 재단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독도 고유 영토설의 근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일본한테 제시를 하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고유 영토설 근거를 만들어서 자국 국민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정부의 독도 고유 영토설은 좀 논리적으로 또 실정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다. 그걸 제가 자세하게 이번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고유 영토설의 근거가 10가지라면 그 10가지 모두를 하나하나씩 다 해부를 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여기 반일 종족주의 책에 예. 한 장이고 또 여기 이제 예. 반일 종족주의 책에 이제 한 장이 한 장이고 반일 종족주의 투쟁에 이제 네 개 장 있고 네 개 장 상당히 상시하게 다루셨네요. 그 한 개장만으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독도 고유 영토설의 주요 근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라 왕조 때 그 오늘날의 울릉도에 우산국이라는 정치체가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족장사회에 비슷한 어떤 그게 신라에 복속을 하죠. 그래서 원래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는 울릉도에 성립한 그 나중에 신라에 복속한 어떤 정치체를 가리킵니다. 우산이란 말이. 이게 14세기, 15세기 초까지 예, 그러한 인식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요거 바로 보여드리는 요 사진은 예. 저쪽에 보는 방향으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1402년에 만들어진 사진인데 거기 보면 울릉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 동해안의 울진 사이에 포구만 있지 섬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릉도는 울릉도 섬 하나로 있는 것이지 저 우산도라는 섬은 없었습니다. 이게 1402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입니다. 이때만 해도 우산도는 없었는데 세월이 130년 지나고 나서 16세기 중반이 되면은 예. 여기 이제 신정동국 여지성남이 나오는 팔도총도라는 지도인데 예. 울릉도가 있고 그 동해 그 저 울진 사이에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우산도라는 것이 하나의 환상의 섬으로 성립했다. 조선왕조는 바다 밖을 나가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철저히 전국의 모든 섬을 제주도나 진도 뭐 주요 큰 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비워버렸습니다. 15세기 초에 울릉도 인구가 한 100명, 200명 살았는데 전부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하하. 그러고 나서는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요 사이도 제주도를 가지고 탐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에 성립한 국가 이름이 탐나국인데, 그냥 제주도, 탐나도,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제주도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자주 빈번 왔다 갔다 하니까, 탐나도라는 그 별개 섬이 화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 동해안이니까, 울릉도
또는 우산도 이 두 개를 막 섞어 쓰다가 어느 순간 우산도라는 별개의 섬이 있다. 환상이 성립한 거예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성립한 이 우산도가 나중에 이제 울릉도 서쪽 이처럼 섬이 실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울릉도 남쪽으로 왔다가 17세기, 18세기, 19가 될수록 우산도의 위치가 자꾸 바뀝니다. 우산도가 울릉도 남쪽에 왔다가 울릉도 동쪽으로 왔다가 울릉도 동북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그 동남, 오른쪽에 동남, 동남, 동남 87km입니다. 동남이구나. 예, 87km인데 꽤 머네요. 그래서 저 우산도가 독도가 될 수는 없죠. 독도가 될 수는 없는데. 한국 정부는 이제 저걸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까? 저게 저 한때 역사 교과서에 독도의 고유역 뜻을 근거로 실렸습니다. 우산도가. 예, 지금도 저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 가면 이 사진을 내놓고 우산도가 저게 독도다. 독도를 이 동남쪽에 안 그리고 서쪽에 그린 것은 저것이 너무 그에 관한 애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요. 그래서 독도 고유 영토설에 대한 근거는 없다.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더 들고 예. 1913년에 예. 그 독도가 이제 일본에 그 편입이 됐죠. 1905년에. 그러고 나서 8년 뒤에 이제 그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뒤의 일입니다만은 울릉도 사람들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우산도를 찾아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준이라는 사람이 울릉도 동북 45십리 한 16km, 20km에 있는 우산도라는 무인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발견하여 단체로 이주할 계획을 세워서 그 비용을 각자 100원씩 모아서 탐색하기로 했으나 결국 이를 중지했다.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다 알다시피 독도에서는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아. 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날씨가 청명한 날 아침이나 석양에 울릉도가 저 독도가 보입니다. 근데 울릉도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울릉도 사는 사람이면 누구도 모를 리 없는 그 섬을 우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 섬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으로 전해온 우산도는 비옥하고 울릉도만큼 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섬이 울릉도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찾으러 나서겠다. 저게 이제 대한 매일신보에 나와. 매일신보에. 그렇죠. 대한제국 때부터 이어져 오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더라도 제가 요번에 이 기사를 읽고 참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이런 기사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일릉도 주민들은 눈앞에 보는 독도를 우산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별도의 우산도가 있다는 것을 그 환상을 실제한 것으로 환상해서 찾으려고 노력까지 두 번이나 몇 차례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사실은 울릉도가 환상으로 성립한 섬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울릉도 환상의 섬 이미지는 한국 민중의 이미지 내리 속에서는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독도 고유 영토설을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독도 고유 영토설에서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일본이 더 독도 고유 영토설을 내세우는 것도 일본인 연구자 가운데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비판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는 제 입장은 19세기까지는 양국 정부가 그 객관적 소재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일종의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 섬을 일본이 우리보다도 좀 먼저 근대화를 해가지고 해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용으로 편입된 것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잖아요. 그거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그 지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이를 한국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 뭐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뭐. 독도 고유 영토설에서 저를 독도 고유 영토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국가적 이성, 그 최고의 국가의 통합의 그 기본 원리가 있다는 국가적 이성 자체가 마비된다. 어린애 때부터 억지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저런 지도를 내놓고 독도를 하면 애들이 어, 원래 동쪽에 있는 건데 왜 서쪽에 걸어놨지? 아, 그건 애착이 강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억지 논리로 이성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시료 지배가 명확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냥 긴장 관계를 고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용히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 난리법석을 지우고 하는 그렇게 참 그렇게 함 필요 없다. 예. 예, 그렇죠. 예, 저도 평소에 항상 그런 생각을, 아니, 뭐, 이미 시로 지배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예, 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떠들썩하게 하니까, 오히려 시로 지배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자꾸 떠드니까, 이제는 일본에서까지 교과서에 이걸 씻게 됐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약지 못하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다케시마가 뭔지를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그래서 이게 만일 종족주의의 병폐다 이거죠. 이것은 그 저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독도는 우리의 주권 사항입니다. 외교적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고 독도 공유 영토설을 막 부추길 때 한국의 시인 협회가 독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서로 시를 경쟁적으로 읊으면서 한 소리,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저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독도는 섬이 아니다. 단군 사직이다. 광개토왕의 성벽이다. 무부대왕의 뿔이다. 충무공의 거북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종족주의적 토템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독도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일종의 그렇게 되겠네. 예, 마성적인 토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야말로 참 어지간한 가공을 안 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당신 말이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것만 해도 참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는데 독도 문제는 좀 피해가라. 그래도 저도 이렇게 요급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제가 그냥 아젠다를 저 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예. 생각하고 그냥 이미 우리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 긁지 말고 예. 그냥 뭐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데. 예, 예. 그렇죠. 저는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상대방 약 오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예.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학문적으로 예, 제가 그거를 좀 부분을. 학설적으로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좀 예. 입 다물고 그냥 살짝 넘어갈 때도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현명한 처사죠. 예. 뭘 그냥 뭐 그래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셔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민족주의라는 게 이제 예. 정말 뜨거운 감자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예. 참 그 민족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발전 경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어떤 정치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가장 친숙한 만큼이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목을 족쇄로 채우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것도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내려져 있습니다. 흔히 그냥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대가 성립하면서 중세 보편사회, 중세 가톨릭이 지배하는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보편사회, 라틴어라는 보편 언어, 그러한 그저 보편적 신의 질서가 깨지고 지방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에 기초한 또 자기 나라 고유의 종교 언어에 기초한 어떤 그저 국민 통합의 원리가 생겨나는데.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리즘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은 민족주의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시민적 민족주의,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건전한 민족주의도 있지만은 독일과 일본처럼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억압하고 히틀러는 우리 아리안 종족은 세계 최고의 종족이다. 일본은 우리 야마토 민족은 신성한 민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침략적이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다 약소민족 억압적인 어떤 이러한 반개인주의적 전체주의적 민족주의가 있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한국은 이 후자 유형에 속한다. 한국은 저항적 민족주의에 저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생겨난 저항적 민족주의인데, 크게 보면은 독일, 일본형의 그런 반개인주의적, 전체주의적 특징을 지녀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대체로 그런 선에서 그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한 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독일과 일본과 한국이 간다냐?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독일을 가보면은 독일만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한 그 사회가 없습니다. 한때 히틀러 20세기 전반에 그 특수한 세계 경제와 정치 상황에서 독일이 그렇게 일탈한 적은 있지만은 독일 자체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괴테부터 실러,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 실러의 그 화디의 손가, 그 베토벤이 그 구분 교향곡으로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EU의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의 날개 아래 하나의 형제다. 멋있네. 예, 그게 그 EU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독일 그저 실러의 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칸트라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자유, 낭만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지적 전통은 아시아권에서는 없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실러의 윌리엄 테일을 읽었는데요. 저 알프스 300이 생긴 이래 우리 스위스인은 자유인이었다 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영조라 놈들이 나타나서 억압을 하려니까 윌리엄 테일이 저항을 한 거 아닙니까? 민중의 영웅으로서. 언젠가 서울대 교수님을 지냈던 정치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중국의 자유주의자였던 동이라는 그런 책을 참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중국 역사에서 자유주의 전통이 없는 거를 한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참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대국가 현대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된다는 것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인간의 심성, 종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나라를 많이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고 힘들어하는 걸 볼 때도 그 아주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젊은 날 저렇게 훈련받아서 지금도 그런 거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패거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패거리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민족에게서 자유로운 개념, 그 신라가 이야기한 윌리엄 테일의 그 서사로서
저 살이 생긴 이래 우리 한국인은 자유인이다 이런 관점이 없습니다. 네. 일본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적어도 18세기 이후에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 미숙하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에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또 있는 것이고 이제 한 것인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뭐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양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예. 배를 끼치지 말라고 가장 예. 많이 가르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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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끼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잘 표현된 문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18세기가 되면 상인의 사회가 성립하고 그 상인의 사회는 철저한 합리적 계산에 기초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포퓰리즘의 강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고 그런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예. 고독사라는 거 이게 많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철학제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질곡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이제 파탄의 길로 몰았다가 그 철학제 자체의 질곡으로부터 일본이 해방됐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은 아주 일본 나름의 굉장히 강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라보다 문화적 전통이 달라서 미국과 다르고 독일하고 다르지만은 근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그 저 우리가 한국이 20세기 돌아서 비로소 민족이라는 단어를 알고 또 민족이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제 정치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그 민족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담길 것인가? 우리 역사로부터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넌 이성적인 이데올로기나 제도나 법은 들어오지만은 그것을 한국적인 형태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제 나름의 신설인데 국토 신체론, 국토 자체를 하나의 신체로 감각하는 것. 조금 전에 이 독도를 두고 독도 바위를 끼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하는 이런 거 이거 저기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의 고유한 관념입니다. 독도 고유 영토설에 그거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과의 대립의 상징으로 토템으로 떠오르자 한국인들은 독도를 내 신체 일부로 감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기 맞습니다. 백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백두산은 우리의 그 정술입니다. 정술이고 전국이 하나의 그 신체로 감각이 됩니다. 매우 익숙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했을 때 사람들은 통일의 그 저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정술이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순환하는 혈맥으로서의 국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강조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그 사람은 죽었어도 현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성을 떠돕니다. 저 천국이나 극락으로 가지 않고 사자의 영이 이 이성의 일부로서 떠돌면서 그 생자의 부름에 호출되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걸 험향을 하고 축복을 해주는 이와 같은 이 그걸 매개하는 게 이제 저 샤만이죠. 그 무당인데 그래서 그 양반은 죽었어도 양반이고 종놈은 죽었어도 종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종놈이 되면은 이 그 종놈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죠. 이게 한국인들의 운명론적인 어떤 거, 그 저승에까지도,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한국인들은 원신분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죽어서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인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분제적 그 원리를 샤머니즘은 강하게 갖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민족이란 것은 결국은 샤머니즘 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외침을 받아서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영웅 호걸들의 정신적 결합체로만 존재하지 일반 서민들의 그러니까 윌리엄 테일에서 나오듯이 우리 스위스인은 태권적부터 자유인이다 하는
그러한 신학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종놈은 죽었어도 종놈이다. 쌍놈은 죽었어도 쌍놈이다. 이런 그 저 정신적인 어떤 그 역사적 유산 속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성은 굉장히 강한 귀족성이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갖습니다. 개인이라는 것 그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현된 것이 오늘날의 북한이죠. 예. 제가 이제 이 백두산, 예, 백두산 정수, 국토의 정수리로서 백두산 신성한 곳, 여기에 이제 북한이 그 정일봉이라는 그 만들고 그 밑에 미력을 만들어서 저 북한 주민들을 참배를 시키죠. 참배. 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통일이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우리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 가서 다 참배를 하고 해야 될. 근데 이런 그 북한 주체 사상과 수령 체제의 상징인 곳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흔쾌히 참배를 하죠. 참배를.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 혈통을 잇는 백두 혈통 3대의 그 수령에 대해서 그 수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가서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남한의 국민들에게까지도 알게 모르게 저와 같은 사상이 깊숙하게 배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질은 굉장히 그 민족 자체가 반개인주의적 전체적 성격을 지니되 이것이 전통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영속성과 강인한 지속성을 갖는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한국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역사적 족쇄라고 그랬는데 이 족쇄가 너무 강합니다. 한국의 이른바 저 민주화 세력들이 결국은 이 북한에 올라가서 저런 식으로 환호를 한 우리 한국인은 태고로부터 자유인이다 하는 환호를 통해서 이 자유를 북한 주민에게까지 선사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받아서 북한 주민에게 발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 동포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만간 그대들을 공산학정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했던 그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의 이념은 어디간데 없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한국 토테미즘적 국토신체론적 수령체제의 그 신전이라 할 만한 여기에 가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화도를 하고 또 다수의 한국 국민이 여기에 갈채를 보내는 것. 이 상당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이와 같은 특질, 한국의 전통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하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특질로부터 한국인들이 하루빨리 해방되어 나가야 돼. 그 제가 이제 요번 책에서 기본 메시지를 그렸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신학이라는 그 장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갖고 어떤 평소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예, 펼쳐서 신화로부터 했던 탈출이네. 예. 예. 어쨌든 그 참 뭐 패거리 의식이라든지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강한 것은 사실이. 예. 예. 그래서 개인주의적 시각이 좀 강하고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 상당히 살기가 참 고단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갈지는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로부터 전성한 이 굴레로부터 어떻게 의지적으로 해방되어 갈 것인가. 단순한 좌우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근본적인 어떤 그 정신사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미중을 바라볼 때도 결국은 그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을 향해서는 강력한
그 반일 종족주의로 나타나고, 예. 중국을 향해서는 또 엉뚱하게 친중 사대주의로 나타납니다. 예. 이 그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의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는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주의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것이 배어 있어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달팔이가 어떻게 병대를 가르냐. 말땅에 붙어서 가는 게 전략이다. 중국이 말이고 우리는 이제 조그만 파리와 같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이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경대학 가가지고 예. 중국 몽에 우리는 예. 작은 나라다 하는 것도. 예. 그 나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예. 그 중국이라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화려한 그런 뭐 나름대로 성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민중들이 그거를 향유해 본 경험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다 그걸 성공해 시켜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까지 다 보편적 가치나 기본 인권이라는 걸 다 향유할 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선진화된 나라인 거지. 예.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숭상한 국가로 계속 올라가서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영향을 받아서 더 민주화되고 문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히 그렇죠. 그냥 나라가 그냥 더 그 유럽권에서도 보면 그 화랑 같은 나라도 얼마나 실용적이고 그 진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렇습니까?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한국이 결국은 중국도 자유민주화 시킨다. 그렇죠.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그냥 로마를 복음화 시킨 거 마찬가지로 그 자유의 복음을 전달하고 신앙의 복음도 다 전달해가 중국을 그냥 그렇게 평정한 꼭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민족 그 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운이나 열의 같은 걸 좀 분출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사고가 닫혀 있으니까 참 내 볼 때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저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이 갖는 이 정신적인 폐색 상태, 그 종족주의적 폐색 상태, 그리고 친중 굴 사대주의적 어떤 그 폐색 상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세계의 큰 어떤 그저 이 주류적 흐름을 중국으로까지 전파시키고.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북한도 통일한다 하는 이런 큰 그 비전이나 국가 전략이. 그 네. 내셔널 어젠드가 탁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 내셔널 네. 어젠드에 맞춰서 또 한국 사람들은 네. 그 질주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집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하겠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북한 민족을 바라볼 때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잘해야 되고 하는 게 다 답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보석 같은 나라가 돼야 주변에 빛을 다 비출 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이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런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영토는 뭐 작을지 몰라도 인구는 아주 많고 소득 수준도 참, 뭐, 그 세계, 뭐, 그레이트 세븐에 들어갈 정도로 전체 총 소득의 크기도 크고, 여기 정신적으로만 통합되어 있으면은, 예. 북한은 저, 사실은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 국부, 저 국가의 능력의 크기가,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이렇게 국민이 강건하고 진취적이면은, 저는 벌써 통일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저 방어할 그 끝까지 방해할 힘은 없다. 또 우리 뒤에는 또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참 그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문헌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 예. 그 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편찬하면서 그 일반부까지는 그
그러니까 제 2세까지는 서불본으로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일자라는 책을 소책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예, 소책자를 예, 이 책인데 예. 이게 아주 젊었을 때 썼죠. 그렇죠. 나이 29세. 29세 때 이게 예. 일종의 한성 감옥에서 그렇죠. 한성 감옥에서 감방생활 할 때 이걸 썼는데 예. 예, 참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예.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 예. 예, 이게 이제 비배품이라서 예. 그 시중에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판법에 따라서 무한정 같이 이렇게 선물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비매품인데 저희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 방문하면은 이승만 학당의 홈페이지 예 하면은 토요강좌 이승만과 대한민국이라는 토요강좌에 이 교재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나왔으니까 이승만 학당 한번 좀 이제 말 소개하시죠. 예예. 예, 그 하고 그다음 또 예, 가야 되니까. 끝날 때 하겠습니다. 예, 끝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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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187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65년에 돌아가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인데 1899년에 나이 24세 때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 고종 폐위 업무라는 그 저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후 5년 7개월 동안 1904년 8월까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동료 양반 신분의 제수들입니다. 앞줄 한 중앙에 계신 분이 유성준 씨인데 잘 알려진 유길준 씨의 동생입니다. 아하.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 예. 이분이 유길준 씨입니까? 아, 유길준 씨의 동생 유성준. 이분이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 예. 예. 나머지 분도 다 이름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승만. 여기 이제 국사범이니까 예. 가슴에다가 사설을 차고 있는. 아. 이제 이런. 이분이 감옥 생활 5년 7개월을 하면서 이분을 아끼는 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의 그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감옥 안에서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완성된 형태의 자유주의 이점의 소지자가 되었다. 나름의 잘 정리된 평생을 뻗친 이분이 1904년에 2월 달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전쟁이 끝이 나면 어느 한쪽에 이제 대한제국이 먹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양 위에 바다가 배가 돛대도 삿대도 부러지고 선장도 없고 풍랑 침불 직진에 있는 배인데 한때 찬란한 그 문화를 가졌던 이 민족이 어째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느냐? 나라가 망하는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고종이라는 임금은 무당을 불러서 점을 쳐니까 러시아가 이긴다 하니까 안심을 하고, 대궐 기둥, 그 대궐의 그 저 기둥 밑에다가 새로 만든 소철 묻어서 그 무당의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나라가 망하는데 왕부터 갑옷을 입고 결사항전 태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발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하나의 책을 시작하게 이제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 참 한때 위대했던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독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 독립은 곧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그럼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그 대답하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독립은 자유인데 자유란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먹고 사는 게 독립이고 자유고 남의 속박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인간 본성된 수준의 자유고 자유의 정치 경제학은 통상이다. 자유인은 통상인이다. 그래서
통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지식이 풍부해지고 남의 옛것과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할 수 있으니 내 물건이 풍족해지고 내 물건이 정교해지고 대단하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간다. 그래서 자유는 독립 자유는 오늘날 북한처럼 국경을 닫아놓고 우리끼리 산다. 우리 민족끼리 이게 아니라 세계에 열려서 통상하는 게 자유다. 이게 이 자유의 뜻을 모르고 우리끼리 독립한다 하면서 문호를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유, 독립과 자유는 곧 통상이요, 과학과 학문이요, 또 경쟁입니다. 경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해요. 경쟁은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것을 실어 펴는 과정입니다. 이 경쟁이 없으면은 세상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청와대 사람이 참. 이거부터 이 책을부터 읽어야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정도도 못 미치는 거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존 로크 이야기, 아담 스미스 이야기, 칸트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이 위대한 계몽주의자들의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나 외교관들이 넣어준 세계 역사, 종교, 철학에 관한 책들 속에 이러한 그저 정신들이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그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는 곧 통상이다 하는 걸 존 로크 사상에 나오는 겁니다. 또 통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생산은 풍족해지고 모든 사람은 부유해진다. 아담 스미스 이야기. 그리고 자유와 통상이 되면은 세계가 드디어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구의 평화의 길로 들어선다. 칸트 이야기. 이 세 정신을 모아놓은 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장차 미국이 세계를 리더한다. 장차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을진데 미국을 중심으로서 세계는 하나로 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통상과 영구 평화의 세계의 큰 조류 속에서 이 세밀해가는 조선민족이 살아날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큰 그 흐름에 조선민족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기본 철학이에요. 이 독립선언문이네. 예, 그걸 갖고 사람들은 외교 독립이라 흔히 친미주의자다, 외교 독립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세계의 큰 이런 흐름을 우리 한반도까지 이끌도록 있죠. 상종하도록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해체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방어를 하고 또 군사동맹을 맺고 그다음에 또 경제건설하고 했던 분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 못한다. 조만간 해제될 것이다.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 자유와 통상과 영구 평화의 물길 속에 굳건히 서는 한 그런 방향으로 통일도 곧 이루어진다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 분인데 지난 100년 이 책이 이제 1911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됐는데 1904년에 감옥에서 쓰여 지금까지 이 책을 정독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존 로크적 사고, 아담 스미스적 사고, 이마누엘 칸트적 사고를 발췌하고, 그 세계사적 지평을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하고, 또 이분은 또 전통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 동양의 또 전통 유학적인 어떤 사상도 갖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그 전통 유학적인 어떤 요소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정치가 이기 이전에 사상가이고 종교가입니다. 종교가이고. 그래서 민족의 소생을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
그 방향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을 했는데, 그 나라 국민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2008년에 처음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는 그냥 계몽서구나. 근데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뭐 계몽서에 영향을 받을 바는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에 뭐 좋은 이야기 썼구나.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깊이가 있고 동서양 참 그래도 고마운 거는 이 분이 배제학당을 나와서 그렇게 언더우드라든지 예. 또 밀스라든지 예. 뭐 이런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 예. 잡지를 넣어주고 예. 성경을 넣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참 한 젊은이를 개화시켜서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과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 가끔 들죠. 미국의 미국이 양성한 한국의 젊은 정치가였다. 네.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 그 스승이 총장까지 영임하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 아닙니까? 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장차 한국 민족을 이끌 위대한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그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네. 어떻든 간에 참 그 건국 이후에도 그 미국 대사들이 자국 이익을 항상 위해야 되지만 항상 그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 유창한 영어, 해박한 역사 지식 예. 이런 부분에 항상 설득을 당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익도 챙기지만 어쨌든 이 영감님을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양반 앞에 가면 그냥 스승하고 제자처럼 이렇게 대사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전 세대입니다. 이분한테는 민족주의를 잘 이분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 이분을 이제 이렇게 역사의 땅에 묻고 지금까지 파묻어 놓고 온 거는 한국의 민족주의죠. 그래서 뭐 단순한 친민주의자다, 시세 밝은 외교 노선이었다, 뭐 외교 노선을 갖고 뭐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는 심지어 친일파였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그 저 편견, 매도 그걸 가나 그걸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우리 한국의 이 종족주의적 정신 세계라면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에 우리가 있는다면은 이 나라도 저는 그렇게 돼갈 거라고 봅니다. 소멸해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 국민국가 세계의 자유와 통상과 영구평화의 물결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이 근대 국가를 성립하고 발전시킬 정신문화의 역량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 없으면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신 역량이라는 것이 참 예. 중요함.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배가 고프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그 다음 도약할 수 있냐는 문제는 예. 어떤 정신적인 그런 역량이 고양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그게 안 돼 있고, 이른바 한국의 그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그런 정신적 훈련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해체된 상태. 그래서 미통당을 중심으로 한 저와 같은 상태가 그렇게 조성이 됐고, 반면에 이 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저 세력들은 강력한 종족주의적 이념적 훈련을 예, 받은 거죠. 훈련을 받았고요. 옳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막상 전쟁을 하면 칼을 잘 휘두른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참 그 위기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란 부분이 대단히 그 이런 그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예, 자유주의적 예. 어떤 토대 위에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그 뒤에 이제 미국 가서 프린스턴에 학위 논문을 쓴 것,
그 다음에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을 쓴 것, 그리고 1940년에 저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쓴 것, 크게 말하면 이 네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20세기 전반을 살은 사람으로도 지금으로도 가치가 있는 네 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가고 철학가고 뭐든 가고. 바통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승만은 정치가 이전에 하나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만 학당 조금 이렇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매도해서 매장하고 있는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이념과 업적을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국민적 교양으로 보급하기 목적으로 지금부터 4년 전에 이승만 학당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전부터는 이제 남산 밑에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놀던 그 동네에서 멀지 않는 그 명동 숭의 여자대학교 그 앞에서 이제 학당을 차리고 있고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는 어떤 게? 그 이승만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생애사를 12강의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저 이승만 학당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무슨 정치 조직이 아니고요. 순수히 그 목적 하나만으로 일이관제하는 하나의 그 저 일종의 학술 기관 교육. 그럼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이승만 학당 누르면 되나요? 예예.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각종 강의 이런 것을 다 탑재를 해놨고 또 각종 이승만에 관한 각종 자료를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토요일마다 하는 강의에 이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니까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그 지금까지 10기 지금 제 11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하는 그 강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좀 다음에 시간 내셔서 선생님 그동안 해오셨던 그 조선 중기 후기 실정 사학들에 대한 거, 그다음 또 한국의 근대사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그 몸이나 이런 부분이 다 조건이 좋으시면은 나오셔서 하나씩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거나 개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 제가 평생 연구한 한국 경제사 좀 확장을 하면 한국 문명사가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또 한 번 이렇게 와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